처음 대화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게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좋은데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잘할까, 은혜가 될까, 어떤 말을 전할까 판단하고 계산하다 보면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첫날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따져보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주일날은 원래 한 시간이면 딱 끝나요, 그죠? 예배가. 우리도 한국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11시 땡 시작해서 12시 땡 하고 끝나야지 조금만 넘어가면 몸이 쓱 흐트러져서 저기로 가요. 뭐 뭡니까? 시계 봐요. 목사님이 조금 늦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계를 봐요. 지금 35분입니다. 빨리 해서 12시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수십 번 들었어요. 아마 줄줄 애울 정도로 들었을 거고 벌써 딱 하면 똑 떨어지면 호박 굴러가는 소리처럼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제목을 잡은 것은 새롭게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헬라어 속에 보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말은 나무가지 또는 집, 티, 티끌 또는 오점, 허물이라고 하는 실수, 허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점이고 티가 많고 연약하고 실수덩어리 이런 것들이 바로 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예민해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오점에 대한 흠에 대한 것들이 너무 민감해요.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남의 실수가 뭐 나에게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실수가 나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와 그 허물, 그 오점이 결국은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내가 심판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작용도 하고 예민하게 하지만 그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 결국은 나로부터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설익은 곡식이 흔든다는 겁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많이 난대요. 빈깡통이. 네.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흔들면서 남의 실수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겪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작업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잘 읽으면, 잘 읽게 되어지면 겸손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방을 국률이 여길 줄 알고 호응해 줄 줄 알아요. 그의 허물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알고 그의 실수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설 읽으면, 읽지 못하면 결국은 보이는 게 뭐냐? 남의 실수입니다.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뭡니까? 너무 예민하다. 남이 잘 되는 것도 예민하고요. 남이 실수하는 것도 예민하고요. 네. 남의 오점, 남의 흠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앉으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 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 옷을 답니까? 밥을 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티로 인해서 교회가 깨져요. 티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 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지. 내가 예민한 게 들어서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를 줘요. 왕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를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키다 보면 요새 학생들도 뭐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잖아요. 옆에 주위 사람들이 교회 잘못을, 아니 자그마한 것을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를 따돌리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당하는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 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구원하기 능히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뭐냐? 너가 뭐길래 내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느냐? 너가 입법자냐? 법을 만드는 사람이냐? 너가 재판관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분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의 티가 보여지고 남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앉아서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그는 나의 거울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의 오점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보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재주치하게 되어지고 나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된 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그것을 갚거나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실수도요, 그의 허물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치유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책망도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도 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전혀 그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고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을 딱 심판자가 되어줘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잘못했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넌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이 결국은 그들에게만 잘못되어지고 그게 실수라고 하고 오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도 아픔을 당할 수 있을 수 당하지만 결국은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실상은 나는 더 강팍해지고 완악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문제지요. 그 문제가 뭡니까? 들보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들보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들보. 내 속에 잘못되어진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크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상대방의 티는 들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안에 들보가 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로 보이니까 상대방의 들보로 보니 어마어마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심판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지금 어떻게 보여집니까? 티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집니까? 성경은 상대는 나, 나는 나, 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들보가 아니라 내가 들보가 되고 상대방이 티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보가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도코스라고 하는 의미가 글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대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도케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들보의 도코스 해서 도케오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다처럼 보이다, 여기지다, 생각하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바라본다는 거지. 내 의로 바라볼 때 상대방이 들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잣대를 재는 거예요.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잣대를 재는 거예요. 당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봉해주고 불쌍이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고정관념,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잣대로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때요? 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는 잘못돼서 그렇게 보여?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잣대로 나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공평하고 예?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져가 그러니까 늘 욕합니다. 한국에서 TV만 틀어놓고 뉴스를 보면 예? 정치자들 나오기만 하면 채널 돌려버려요. 그리고 이래요. 욕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잣대로다가 또 무엇을 보냐면 잣대로다 성경을 봐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잘했니 못했니 틀렸니 맞았니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비판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잣대를 보니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경이라는 거지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자기도 조차 보지 못하는 소경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해집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뿌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지. 내 생각이 이러기 때문에 그 교회가 틀렸어.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뜻에 맞지 않아. 합당치 않아 라고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 잣대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보가 뽑아져야 밝히 봅니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제대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성을 알고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것이 죽어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깨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는 거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주관,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을 거고 아니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주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냥 화가 막 초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고정관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앉아있어요. 그래놓고 그 잣대 갖다 들이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 문제가 생겨지는 거지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지고 본인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들보가 뽑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소경을 만들었고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대들보를 이야기하죠. 이 재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이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하는 도중에 많은 것들을 저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교를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말 저렇게 돼서 죄도 짓는 것도 아니고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려고 노력해야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권한을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주신 권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들보, 내 아침이 무너지고 자신이 포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쓸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든 사업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 내가 되어줘야 되지 않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들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는 미련한 짓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은 미련해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해서 지혜로라고 그랬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가서 예민하게 굴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혜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들보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 거기다 포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봤자 그거는 새 집이 아니라 흔 집에 포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포장된 신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을 보기에는 그의 모습을 보기에는 굉장한 신앙인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참 의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염려없이 많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일어날 때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잘못된 그 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불복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말씀하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넓은 시원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광야생활은요. 험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집이 무너져야 돼요. 옛사람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집이,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자신이 포기되어지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지에서 21년간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약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지고
거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발견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축임이고 자기 포기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졌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바로 왕국에서 자기 경험을 하고 철학을 배우고 신분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는 40년간 미디안 강렬을 보내게 되어졌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자기 죽음이 되어지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가면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은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발견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자신을 발견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대단히 말씀을 잘 전해도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던 남의 허물과 실수를 오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나는 들보가 그대로 있고 내 자기 관념, 자기 주관, 자기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잣대가 딱 들이대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저기 김 집사의 말씀이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깨뜨리고 부시고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귓전을 흐르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체입니다. 강하게 그냥 당신의 의지대로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임재 안 합니다. 체험도 안 돼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안 해요. 양의 비유를 내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 우리는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한번 부렁텅이에, 얇은 부렁텅이에 빠져도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가서 잡으려고 하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쳐봤는데요, 옆에를. 그래서 그 양이 다 힘이 빠져서 다 죽을 때, 거반 죽어갈 때 손을 내밀어야 건져낼 수 있다고 그래요. 꼭 우리가 똑같아요. 살만 하면 이리 쳐갖고 저리 쳐갖고 가서 잡으려고 하면 말씀이 탁 부딪히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뭘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지가 그냥 대단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그 변화가 없는지 몰라요. 10년 있고 20년 있고 30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겠지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만들어주시겠지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존재에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그러고 도와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딜이 막 튀어가요. 달라붙고요. 그래놓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겉만 성도예요. 무늬만 성도예요. 속이 성도야 되는데 무늬만 성도예요. 변화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파져야 그때 성숙함의 단계로 이루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대적자가 우리를 막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편하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 편안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세상명을 탄생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부딪혀서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감화가 되어지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행하지 못하는 나이가 어찌할꼬 주님 한탄하면서 가슴을 쳐요. 겉옷만 찢지 말고 내 심령을 찢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발전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포기되고 원치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티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실수가 보이면 안 돼요. 남의 오점이 보이면 안 돼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만날 앉아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들보로 가득 차있는 존재입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판이 입에서 나오고 나는 날마다 성화되고 가고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요구도 까먼적인 바라는 것도 없는데 와서 건들지는 않습니다. 뭔가 요구하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책망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 너가 왜 그렇게 해주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요구도 없는데 와서 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냐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넌 하나님을 나에게도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고 실수가 보여지는 그것은 그 아픔을 나 좀 포옹해줘, 감싸줘, 위로해줘, 그러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를 도마상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라고. 그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좀 포옹해줘라고 하는 거지. 어떤 분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제일 그 사거리에 가서 술 먹은 사람 이정복이 누워 덧대통 누워 막 이런데요. 저 사람은 왜 술만 먹으면 저 사고를 해봐가지고 그냥 흥청거리면서 이 아이지 또 뭐 누구야 그거 지난주에 뭐야 박근혜 정부 고부이 누구죠? 이명박이 이명박이 나와 그러고서 막 그런데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많이 아파 나 많이 아파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보듬어줘 라고 하는 몸부림이래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 그래 얼마나 저가 힘들면 그의 모습 그런 허물이 드러날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판단하고 너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포옹해줄 수 있는 신앙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넘길 불쌍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괜히 속상해. 아니 그 사람 저기한테 왜 내가 속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냐고.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그냥 재판하고 잘못됐다고 그래놓고서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고집과 집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잘못했어 너 틀렸어 그러기보다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티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비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정신이 들어와요. 제정신으로 얘기해줘야죠. 그래야 그가 변화도 되고 그가 새로워지기도 하지요. 제정신 아닌 사람은 말해보세요. 똑같이 제정신 아닌데 뭐 어떻게 바로 되겠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바로 보는 사람이 바로 갈 줄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바른 길로 가지요.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가르쳐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와야 저야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해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신이 새로워지면 환경이 새로워져요. 환경이 새로워지면 뭐예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천군천사가 옹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보여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바른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자 바른 것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굉장히 생명의 말씀을 해도요. 내가 잘못됐는데 내 귀가 지금 막혀있는데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속에 잘못된 아집이
내 고집 덩어리가 내 들과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지요.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들보를 자리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 이야기하고 글로 행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앙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울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에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자 속에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왜요? 찢어진 입이 가득히 되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내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얘기해보면 다 자기 주관 속에서 이야기해요. 참,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말은 뚫어지게 잘 알기는 참 도지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들보가 가득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의 사상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알지는 않아도 신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존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주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역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말씀이 와 계셔야 됩니다. 그 속에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있고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 보고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 성전이 자기 성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는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 자신의 성전,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보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들보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보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의 허물을 보고 티를 보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생각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나의 고집과지 애지사람이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워지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새롭게 건축되고자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